3명의 남자들이 무기를 비축하고 폭탄을 집에서 제조해 미국의 총기 금지 계획을 피하려고 하다 들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FBI 측이 압수했습니다. 30세인 크리스토퍼 캠벨, 50세인 월터 리터럴, 41세인 크리스토퍼 바커 씨는 연방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터럴 씨는 여러 장비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몰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이 세 명의 남자들은 집에서 구식 수류탄과 파이프 폭탄, 그리고 테니스공과 커피캔과 같은 다양한 물건들로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운트 홀리 지역에 위치한 캠벨 씨의 집, 그리고 캠벨 씨가 소유하고 있던 문신시술소에 연방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재 이 남성들은 총기류 및 폭탄물에 관한 연방법을 어기려는 행동을 공모한 혐의들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혐의로 이들은 최고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